태연이 62단어입니다. 선생님 늘 쓰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학교에 진학하면 나중에 서수형 시험에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즈. 스토리즈.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알아둬야 돼. 여럿의 형태. 그리고 이건 암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데이가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댐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기 때문에 데이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일 때는 뭐라 그런다? 스토리라 그러죠.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하는 거. 스토리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With는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앞제비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고요. 발음은 이래요. 네가 잘못 쓰는 이유가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쓰기도 잘안 되는 거야. 얘 소리는 이런 소리야. 읽어보면 뭘까? Garlic. Garlic. 알겠습니까? 마늘이 뭐라고? Garlic. 그러니까 garlic 소리 나니까 이걸 다 각각의 소리를 글자로 바꾸면 garlic가 되는 거, garlic. 자, 여태까지 A레벨, B레벨 지나왔고요. 옛날에 그때 이런 거한 거예요. 그때 이런 거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Garlic.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나는 거야? Girl. 얘는 lick. 그래서 합쳐서 garlic. 계속해서 never. Never. 그 다음 at night. At night. 이제 night는 좀 제법 쓸줄 알더라. At night. night 조심해야 될게이 gh가 소리가 안 나고 i는 i, e, o 중에서 i가 되세요. 여기까지 소리가 나이야. night. 자, at night의 뜻이 아까 봤던 그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얘가 밤에란 뜻이지? 그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영어로도 알아둬야 되고, 우리말로도 이제 알아둬야 돼. 오케이. 우리말로 하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고요. 영어로 하면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오케이. 계속해서 who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Who? 그다음 그렇지. 여러 개가 있을 땐 there are고, 하나가 있을 땐 there is야. There are. 왜 여러 개가 있다고 할때 there are냐면, 여러 개의 물건이나 사람은 암만 길어봤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물건, 뭐 books 이런 거야. books. 그렇지. 이거 암만 길어봤자 day. 그럼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there are 하면 여러 개가 있다야. 반면에 한 개가 있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there is. 왜한 개가 있다고 할때 is냐면,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한 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there is는 한계가 있다는 표현인 거야. 그 다음
어때요? 소리가 정확하게 또 동안 이러면 소리가 기억나면서 글자가 떠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리 선생님이 채연이 공부할 때 이렇게 혼자 공부할 때도 보면 맨날 눈으로만 공부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영어는 말 배우는 건데 자꾸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실력이 느냐고. 자꾸 따라서 소리를 내야 돼. During, during. 뭐래? During, during. 소리가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 During. 그러니까 쓰는 것도 during 하고 소리 나는 건 누구야? 그래서 during. 에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During. During.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sleep 하면 안 돼. 걔는 다른 단어야. 잠, 잠자다야. sleepy야, sleepy. sleepy. 자, sleepy의 뜻이 방금 봤던 그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be sleepy 하면? 졸린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이런 거 되니까? 졸린다. 졸린다겠지 뭐.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된다 했어. 그러면 나는 졸린다 하고 싶을 때는 내가 I랑 같이 쓰는 걸로 바뀌겠지. 난 졸린다. I am sleepy. 됐습니까? 네. 다음 mirror. Mirror. Mirror 스펠링 쓰기 좀 까다로워했죠. Skate.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Mirror. 그래서 얘가 me.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있어. 그 다음 요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였어. Mirror. Mirror. 요런 부분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neck.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글자겠어? 그 다음에 얘 CK가 크 되는 거지. neck. neck. 그 다음 large box. large box. 그렇지. crash. large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럼 여기까지 글자가 뭘까? L A R. 그럼 얘는 G. 소리 안 나는 E. 그래서 large의 뜻이 커다란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large는 뜻이 이러니까 무슨 실까? large box. 어떤 상자? 큰 상자.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large. large box. 그럼? about me. 그렇지. 됐습니까? about me. about me. 그럼 about의 뜻이 뭐다? 뭐뭐에 대한. 그렇지.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me가 나를 이란 뜻이니까 나에 대하여. and one. 그럼? Myself. 이게 myself. myself. 물은 self입니다 할 때 그 self. myself. 자신이 갖다 두세요.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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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케이.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이거는 날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응? 눈 딱 감고 두 달만 큰 소리로 단어 공부하거나 말하거나 영어 공부할 때 할때 영어 공부한다. 그럼 무조건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어봐. 어? 그 맞든 틀리든. 응? 맞든 틀리든 소리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야. 그걸 큰 소리로 따라서 소리 내면서 아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런 글자들이 들어 있구나.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그렇지. 그렇게 큰 소리로. 어우 잘했어. Be filled with. 됐습니까? 몸으로 가득 채워지다. 그러면
be filled의 뜻이 채워지다고, with의 뜻이 아까 봤는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이런 뜻이야. 그럼 be filled가 채워지다면 그럼 filled만의 뜻은 뭘까? 그렇지, 채워진이야. 채워진, 정확하게요. 채워진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비 동사 붙여서 다가 붙는 거야. 어떤이 어떻다. 채워진다. 채워진, 채워진다. Filled, be filled. 소리야, 소리. 영어는 어차피 말이잖아. 소리를 따라서 소리 내는 거야. 그다음. 선생님이 채연이처럼 이렇게 단어가 우리말을 보고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어떻게 공부했나? 많은 라촘, 많은 얼라더 이렇게 공부했어. 응? 계속해서 소리 냈어. 기억 날 때까지. Lots of. 라촘, 많은 라촘. Lots of. 그래서 많은이 뭐라고요? 라촘. 많은 라촘, 많은 라촘. 그럼 많은 점점점점점 하지 마시고요. 많은 라촘. Lots of. 연습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야.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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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le은 쓸 때 조심해야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 이렇게 나는데 여기 소리 안 나는 이게 있어. Castle. 그래서 얘가 알파벳으로 하면 C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소리 안 나는 T가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고 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틀이 아니고 캐슬이라는 소리 나는 거야. 캐슬. 캐슬. 됐습니까? 그 다음 hate. hate. 소리가 이런 소리 나거든? 그러니까 얘는 H일 거고 얘는 뭘까? A. A가 내 이름 A에 아 어 중에 A 되고 얘는 T일 거고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려면 끝에 소리 안 나는 심심한 E가 있어야 되겠지. Hate. 됐습니까? 무슨 시죠? 미워하다니까? 하다시고.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 두가 들어있는 형태야.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뭐, 네가 미워한다, 우리가 미워한다, 그들이 미워한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얘가 아니고 만약에 그가 미워한다 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뭐 그녀가 미워한다, 그것이 미워한다, he hates, she hates, it hates,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하다시니까 do나 does가 숨어 있을지. Dirt. 소리가 dirt야,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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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Dirt. Dirt. 이런 소리나. 이건 뭐지? Bird. Bird. 그래서 이 bird가 이거잖아. 그러면 dirt도 or 소리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D, I, R, T. Dirt. Dirt.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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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cious는 너무 길지.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외웠어. Delicious. 그래서 Delicious. Delicious. 긴 단어는 우리말 소리하고 따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Delicious. 자, Delicious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됐습니까? 자, 단어 실력 좀 늘려보자. 선생님이 제일 첫 단계로 주문한 건 뭐?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라. 알겠습니까? 많은 라첩. 많은 연습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많은 하고 한참 지나지 말고 딱딱 붙여. 많은 라첩, 먼지, dirt. 뭐뭐로 채워지다, be filled with. 목넥, 미워하다, hate. 성캐스. 성 뭐였지? 이러지 마시고요. 성캐스. 목네크. 미워하다 헤이트.
많은 나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